안녕하세요. 모션로드 인 코리아의 이든입니다. 설 명절은 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즐거운 설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서울에 데이트하기 좋은 거리 베스트4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장소이지만 갈까 말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필동에 위치하고 있는 스트리트 뮤지엄은 비영리 전시 공간으로 서울시 중구 필동 및 남산골 한옥마을 일대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거리입니다. 다양한 미술관은 하나의 거리를 다른 이야기로 채우고 있었어요. 사실 미술관 쪽은 잘 몰라서 작품에 대해서 제가 논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느낌만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서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관을 따라 거리에 있는 이런 작품들은 즐거움과 재미를 더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따라하면서 사진 찍는 연인 그리고 친구들의 모습도 보기 좋았네요. 두 번째로는 후암동 골목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산하면 이태원 그리고 경리단길을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용산 후암동 일대에 위치한 골목길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힙한 장소입니다. 약간의 언덕이 있지만 오히려 서로 손잡아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길, 벽화가 이쁜 길, 그 속에서 사랑이 싹트거나 커져가는 길, 바로 후암동입니다. 카페들을 보세요. 그냥 카페가 아니라 모두 인스타 감성의 카페들입니다. 커피에 케이크 하나 어떠세요? 용산의 또 하나 자랑거리 땡땡거리입니다. 실제로 아직도 기차가 지나다니는 길로 여긴 드라마 영화 촬영 성지입니다. 저는 아이유가 나왔던 나의 아저씨 촬영 장소라서 더욱더욱 마음이 가는 장소인데요. 요즘 도심에서는 잘 들을 수 없는 기차 지나갈 때 땡땡 거리는 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길도 레트로 감성으로 꽉 차 있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창신동 절벽골목입니다. 창신동의 채석장 일대에 있는 골목길로 수지가 주연이었던 건축학개론의 촬영지였고 그 당시 조정석의 연기가 돋보였던 납득의 키스 설명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스토리뿐만 아니라 골목과 자연이 어우러진 골목으로 여기 또한 레트로 감성 충만하죠. 위에 있는 느낌표를 클릭하시면 창신동 골목길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울의 데이트 골목길 베스트4를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코로나19로 힘들지만 모두들 이쁜 사랑하시고 올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알찬 여행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션로드인 코리아의 이든이었습니다.